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피니티 QX60 차량의 툴레 가로바, 에보 윙바를 이용해서 가로바를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4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4인 가족이죠. 성인 2명, 아이 2명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4인용 루프탑 텐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잠금 장치를 풀어주고요. 양쪽에 있는데 요거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고리를 풀러서 풀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그리고 사다리,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를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밑에 있는 파우치는 풀어서 차량에 넣어주시고요. 자, 해서 그리고 사다리를 위에를 완전히 접어서, 네. 다 다른 곳은 사다리가 완전히 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판이 메인 판이랑 수평이 되게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고, 자, 사다리가 다 세팅이 됐을 경우에는 올라가서 지퍼를 열어주고요. 내부에 총 6개의 이 지지대가 있는데요. 이 짧은 거 4개, 긴 거 2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긴 거 2개를 이용해서 앞에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구멍에 이 지지대를 꼽을 때는 완벽하게 딱 들어간 거를 확인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 상단에 보면은 이 아일렛이 있는데, 아일렛에 요거 지지대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반대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넣고, 그 다음에 아일렛에 지지대를 연결해 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하단부에 이 천이 이렇게 헐렁헐렁 하니까 요거를 여기에 연결해 주시고, 이쪽도 하단에 연결해 주시면 이제 고정이 끝이고요. 이쪽 뒤편에 보시면은 창문이 이 뒤에랑 그리고 이쪽 앞편에 창문이 있는데, 아까 짧은 지지대 4개를 이용해서 창문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앞뒤 다 똑같으니까 앞에만 한번 지지대 2개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문을 지퍼를 먼저 열어주고요. 잘 보시면 여기 하단부에 지지대를 꼽아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완벽하게 들어간 걸 확인하신 다음에 창문 끝에 보면은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쪽도 연결해주고, 고리에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그럼 창문이 이제 완벽하게 끝났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뒤편도 똑같이 지지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이 위에 빗물이나 뭐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위에 천이 있고, 그리고 안에 그물망,
이 모기장, 모기나 이제 뭐 파리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는 모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창문, 투명 창문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세 개는 각각의 지퍼로 네, 다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안에 한번 볼게요. 안에도 마찬가지 이 메인 문도 이 메인 천을 별도로 메인 천과 그리고 방충망을 별도로 각각 말아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다 됐고. 자, 보시면은 뭐 네 명이 충분히 잘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뒤편에 보시면은 세계지도가 들어가 있는 거가 특징이고, 그리고 상단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문을 열면은 이제 위에서 햇빛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제 방충망 그리고 밖에 보면은 투명 창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투명 창은 그 열고 닫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열고 닫고 할 수는 없고, 이 안쪽으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이 방충망을 통해서 공기가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라든가 어떤 걸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매트는 보시면요, 매트는 보시면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서 누워서 사용하셔도 굉장히 편하고 안락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 지지대는 쇼바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양쪽에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대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뭐 바람이 뭐 강하게 불어서 이게 내려온다던가 그런 거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뭐 당연히 접을 때는 이거를 빼서 이 안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루프탑 텐트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지대를 빼주고요. 창문을 살짝 닫아 주시고, 내부에 있는 지퍼도 약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여기를 완벽하게 너무 다 닫지 마시고 살짝 바람이 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닫을 때 공기가 빨리 빠져나가니까 더 예쁘게 접어지겠죠. 지지대는, 그리고 메인판, 저 안쪽 메인판 위에까지 안쪽까지 넣어 주시고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리고 선을 정리해서 당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요거 고리 풀어 주시고요. 올려서 접어주시고,
사다리도 벨크로 체결해 주신 다음에 사다리 아래 파우치를 덮어주고요. 여기도 벨크로로 마무리. 자. 자, 사이드 정리하는 양쪽에 선이랑 가운데 선 이거를 같이 내려주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바람이 빠지죠? 오, 조금 남아있는 선은 안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뒤에도 조금 남아있네요. 그래도 양쪽에 선으로 되어 있어서 선을 당기면서 닫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정리해서 안에 넣고요. 보리를 연결한 다음에 닫아주고, 아, 열쇠가, 예. 열쇠를 열어서 하고, 이쪽에서 한번 찍어주세요. 자, 보리를 올려서, 으쌰, 밑에 걸어주고, 올린 다음에, 예, 체결이 됐네요. 자, 완벽하게 체결 다 끝났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런 고리가 잘 걸려 있는지 그리고 천이 혹시 나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를 한 번씩 체크를 해줍니다. 예, 체크를 해주시고 예, 다 완벽하게 됐네요. 자, 이상으로 QX60에 장착한 툴레 가로바 그리고 루프탑 텐트 아이캠퍼사의 스카이캠프를 장착을 해봤고요. 사용 방법, 펼치는 방법과 접는 방법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